모든 20대들이 그렇듯 대학생 A씨도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 아빠. 그리고 정말 배고프다. 정말로 배가 고프다. 그렇다. 그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는 프로 릴레이어가 되었다. 여기서 프로 릴레이어란 아, 네, 감사합니다. 카페 할인 쿠폰을 죽을 듯이 사수하거나 버스 환승 시간 30분에 목매는 등 릴레이 할인에 집착하는 특성을 지닌 요즘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쳤다.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다. 돈 때문에 여친이와 늘 같은 카페만 갈 수도 없고 버스 환승 시간에 쫓길 수도 없는데 데이트 비용이 부담인 것은 물론 영화관, 밥집, 카페, 코스도 너무 뻔한 것이다. 비용도 고려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하는 데이트. 머리가 아프다. 그때 우연히 들려온 소리. 야, 어제 공룡 반값 솔직히 오늘 개이득 아닌데?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려고. 아, 깜짝이야. 공룡 반값? 그게 뭐죠? 아니, 그게 뭐냐고요. 문학국 어플에 문화 릴레이 티켓이라고 있어요. 문학국 어플에 문화 릴레이 티켓이라고? 문화 릴레이 티켓은 문화쿡 어플에 들어가서 문화 릴레이 티켓 스탬프로 들어간 후 나의 문화 릴레이 티켓을 통해 편하게 동반 1인까지 공연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엔 선물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A씨는 상상해보았다. 전국 문화 공공기관 17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다채로운 공연들. 마지막 기프트에 도달한 자신. 돈도 아끼고 풍부한 문화도 즐기는 성공적인 데이트. 더욱 돈독해진 A씨네 사랑. 문화 릴레이 티켓을 통해 돈, 문화, 사랑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진정한 프로 릴레이어로 거듭나다.다음엔 남친이랑 여기를 가볼까?